오늘은 청춘의 묘약으로 피부주름살과 골다공증에 효과적인 쑥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쑥갓은 크게 소엽과 중엽, 대엽 세 종류로 나뉘고 시골에서는 보통 중엽종 쑥갓 씨앗을 많이 심어서 먹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쌈채소로 독특한 맛과 향을 먼저 떠오를 수가 있고 삼겹살에 싸서 먹거나 향신료로 쓰기도 합니다. 또한 암환자들은 녹즙을 내어 식이요법에 종종 이용하기도 하며 분말가루나 환제를 만들어 복용하기도 합니다. 쑥갓 씨앗은 한 봉지에 3,000원 내외 하고 상추처럼 봄과 가을에 두 번 심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봄에 파종한 쑥갓은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 꽃이 일찍 피고 맛도 점차 떨어져 잎의 연한 아삭거림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쌈으로 먹는 것보다는 한번 데쳐서 나물로 무치거나 국거리와 탕거리에 넣으면 향긋한 향 때문에 비린 맛이 감소하게 됩니다. 쑥갓은 약간 맵고 달면서 따뜻하며 위와 심장에 작용하고 국화채와 동호체라는 약명을 씁니다. 영양성분에는 풍부한 칼슘과 무기질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채소별 비타민 K 함유량은 양배추 3배 이상이고 상추와 부추에 비해서는 2배가량 많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비타민 K는 골밀도를 증가시켜 노인성 골다공증 향상에 큰 도움을 주게 되고 관절과 뼈 건강을 이롭게 해주게 됩니다. 60대 이후 급격한 노화로 비타민 K의 결핍이 되면 뼈의 골밀도가 감소가 되어 고려나증의 위험성에 노출이 되는데 특히 여성들의 뼈가 물러지고 구멍이 뚫려 골다공증에 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약간의 충격에도 넘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 골다공증 전체 환자의 70% 대부분은 60대 이후 여성들이 차지할 정도이므로 쑥갓과 같은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나물과 약초를 꾸준히 먹는 게 좋습니다. 쑥갓은 비타민 K가 어느 식물보다 풍부해서 뼈의 강도를 채우고 골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부식과 산화를 억제하는 작용이 강하며 해독작용도 뛰어나 암을 예방하고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다음 쑥갓은 유방암 수술 후에도 암치료를 위해 단골 메뉴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늘 사용되는데 이때는 무농약 녹즙을 갈아서 먹으면 됩니다. 참고로 한 연구에서 유방암은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여성, 30세 이후 처음 출산한 여성에게서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녹즙을 갈아 먹을 시에는 신선초와 피망딸기, 당근 등의 자기 식성에 따라 두세 가지 정도 첨가해서 하루 두 잔씩 마시면 칼슘과 비타민 등의 고른 영양소를 모두 채울 수가 있습니다. 식품영양학회지에서는 쑥갓 추출물은 항산화 요소의 수치를 유의성 있게 상승시키고 당뇨 인슐린 분비가 각각 1.7배와 1.3배 증가되어 췌장세포의 보호효과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당뇨와 고지혈증의 유효함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쑥갓은 보혈제 작용이 있어 부족한 피를 채우고 빈혈에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며 심장과 관상동맥의 혈의 운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끝으로 쑥갓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뛰어나 꾸준히 먹거나 피부 마사지를 해주면 보톡스 맞은 것처럼 눈가에 쭈글쭈글해진 주름살이 펴진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쑥갓을 화장품 대용으로 짧게 갈아 팩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얼굴에 먼지나 분비물을 없애기 위해 세안으로 쓰기도 합니다. 마사지에는 쑥갓과 팥쌀 껴 3:3:1 비율로 배합한 다음 따뜻한 물에 담가서 무명천으로 노화된 피부에 비비듯이 하루 2-3회씩 끈기 있게 계속해주면 눈가에 주름살이 펴지면서 거친 피부가 젊은 사람들처럼 탱탱하면서 윤기 있고 탄력 있게 변하게 됩니다. 쑥갓을 약재로 쓸 경우에는 전초를 칼로 베어서 깨끗이 씻은 후 그늘에 말려 사용합니다. 말린 약재는 3~5g에 물 700ml를 넣고 달여서 먹으면 되고 아침과 저녁으로 2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몸살 감기에 걸렸을 때 쑥갓을 한번 데친 다음 소금을 약간 첨가한 후 그 속에 파를 짧게 썰어 넣은 것을 마시면 맛이 좋으면서 큰 효과를 내게 됩니다. 설사와 배탈이 났을 때는 쑥갓을 매일 짓지어 먹으면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차로 우려 마시면 열량이 낮아 공복감을 느끼지 않게 되고 포만감을 유지시켜 다이어트와 변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쑥갓은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소량의 수면 효과가 있어 많이 먹으면 졸리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물에 씻거나 삶을 경우에 수용성 비타민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니 나물로 이용 시에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쓰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